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8%가 넘게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뭐 특별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뭐 리튬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이 하이드로리튬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18개월 이상 강하게 상승형 리튬 가격 수요가 상승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가봤자 또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가겠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 상한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상한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미 얘가 이만큼이나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 이만큼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리튬 가격 또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만큼의 리튬 가격이 또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 정도 올라갔다 떨어질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내가 상상하는 상한선을 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패턴이 여기서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차트를 좀볼 건데요.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채널 신청 먼저 해주세요. 채널 추가 먼저 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돋보기를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와서 저희 허브경제TV 회사로 확인을 하시고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침에 8시 30분에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내일, 모레 이때쯤에 이 종목이 움직일 거예요. 이 섹터가 중심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얘가 오늘의 주도 섹터가 되겠는데, 주도주가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잘 하시는 분들은 또잘 하시겠지만,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주식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희랑 체험을 해보십시오. 네, 무료 체험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를 경험을 쌓아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다음부터는 이 주도주를 내가 받으면은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일석삼조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이런 수익도 얻어가고 정보도 받고 일석사조네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퍼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가지고 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시면은 진짜로 재미있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익률 저희랑 일주일 동안 하면은요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가고 공부도 하고 종목도 받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좀 관찰도 해보고 또 경험도 쌓아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좀 많이 밀렸죠. 예.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뭐늘 떨어지는 것들은 아쉽지만, 이걸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한달 내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잘 버티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접근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느긋하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의 영향. 얘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7배, 18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쌍봉까지 그려놓고선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의 영향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어저께 오늘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곧바로 본세가 드러내잖아요. 음봉으로 뚝 떨어뜨리는 모습. 우리가 여기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요 121선 가운데 구간이 15,0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뭐 61선이라든지 아니면 요 언저리 근처까지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이드로리튬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여기서 좀 잡아가고 반등 나올 때 이 구간 정도를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내가 좀 버티자, 접근하지 말자라고 했어도 여기는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채널 추가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저희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활용할 방법을 모른다, 그것도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배워가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봉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막 이런 데서 좀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요 좀 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이라든지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뭐 60일선을 잠깐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등폭이 얼마나 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그렇게 막 좋은 반등폭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